저희 볼 날 있잖아요. 네. 전화 드릴게요, 형님. 안 무서워, 왜 무서워, 남자가. 브라 형 진짜 너무 좋아. 네, 형 쉬세요. 뭐 오랜만이야. 얼마 전에 켰는데. 여긴 하나도 안 무서워. 너무 좋아, 진짜. 다들 안 자네, 이 시간에. 근데 들어왔다 나갔던 사람들은 내가 누구랑 있을까봐 들어왔다가, 아이씨. 뭐야, 혼자 있네, 이러고 나간 거지. 여긴 안 무서워. 지난번 갔던데 좀 무서웠어. 불금인데 뭐 어떡하라고. 불금이 의미가 있나? 맨날 불금인데? 여기 테이프 보여줄까? 여기 테이프지. 여기도 이뻐, 여기 길도. 밤 산책 안 무서워, 별로. 네, 이제 다시 가는 길을 보여주겠어. 지금 다 몇 시야, 거기 지금. 다들 몇 시야, 지금 있는 곳이. 얘기 좀 해봐. 문자 있지? 그래, 다 이제 이렇게 이쁜 거 보는 거 공유해줘야 돼. 까니까 너무 대머리 같다. 거의 3시. 오케이. 아니, 나 있는 시간 말고. 홍콩은 1시. 거기는 어딘데? 자기 있는 나라도 어딘지 해줘야지. 하이. 나는 왜 이 시간에 운동하냐면, 스페인은 7시 40분. 와, 너무 좋은 시간이네. 난 집에 가지, 이제. 부산은 2시 40분. 아, 서울도 2시 40분이야. 이 새벽에 운동해. 이 시간에 해야 사람도 없고. 그리고 나 약간, 사람도 있으면 이런 거 못하니까. 배 안 고파. 먹었어서 운동하는 거야. 맞아. 새벽에 사람도 없고 신선하지. 좋아. 멕시코는 아침이네. 중남구는 바보네. 바보. 잘 안 보이겠다, 이렇게 하니까. 지금 매우 조용하지 않아. 막 붕붕거리는 차들이 엄청 많이 다녀. 지금 이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은 없어요? 무슨 보고 있으면서 뭐가 보고 싶어.
가고 싶다. 예림아, 너 운동을 안 나갈 건데 거짓말 좀 하지 마. 춘향이는 지금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나갔어. 춘향이 클럽 갔어 오늘. 눈뽕을 안 해 얘는. 나 안 추워. 긴팔 입었어. 당신의 노래가 너무 그리워요. 가슴이 이런 말 쓰면 오해해. 옛날 생각난다 영훈아. 야 무슨 말 하는 거야. 오해하겠네 사람들이. 화장실 어딨더라? 잠깐만 하셔야 되겠다. 아침 집에 가는 길인데 자꾸 집에 안 가요. 집에 간다니까. 경호야, 경호 안 잤니? 경호 너 눈팅만 할 거야 지금? 형이 불렀는데? 경호 뭐 하고 있어? 그랬구나. 형은 지금 오늘 저녁 좀 먹어갖고 산책하고 있어. 아, 진짜 힘들다. 오늘 보니까 딱 6kg 걸은 것 같아, 6kg. 해야지. 홍어삼합 난 못 먹어. 그래, 나중에 같이 운동하자, 경호야. 아, 6kg 걷는 건 금방 걷잖아. 여기는 우차사 개그맨이고, 너무 유명한 박경호 개그맨 동생이야. 너무 좋아하는 동생인데 고마워. 무슨 정신의 충격이 있을 수도 있어. 뭔 소리 하는 거야. 동생 결혼하는데.
파헤쳐야지. 저녁에 나 고기 먹었어요, 고기. 잠깐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줘. 되게 늦은 시간에 다들 보러 와줘서 고마워. 아, 근데 오늘은 진짜 안 무섭다. 진짜 기다렸습니다. 그래, 고마워. 다들 응원해줘서. 근데 응원할 게 없지 않니, 다들? 나는 몇 시에 자냐면 졸릴 때 자. 나 지금 집에 가야지. 조심해야지. 고마워. 내가 다 이렇게 말 알아듣지 못해도 꼭 공부해서 다 알아들을게. 제 빨리 가야지. 밖에 조심해야지. 사와디카. 여기 내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데 보여줄까? 기다려봐. 공원인데 지금 엄청 이렇게 바뀌었어. 원래 벤치도 있고 했거든? 근데 없어졌어. 어, 있네. 아, 있구나. 지금 좀 무서워서 모르겠다. 2분만 앉아있다 가야지. 내가 못 앉겠다, 무서워서. 아이씨, 뒤도가 나올 것 같아. 오늘은 못 앉겠다. 근데 나 무서워서 킨 건 아니야, 절대.
거 없어. 남자가 무슨 겁이 있어. 너무 힘들다 정말. 머리가 무슨 What are you doing? 나 지금 걷고 있어. 야 이거 뭐니? 걷고 있는 게 영어로 뭐라고 해? 산책을 나 뭐 하고 있냐고? 산책을 뭐라고 하게? 집에 가. 워킹은 너무 일차원적이잖아. 힐링. 그리고 나 진짜 궁금한 게 캡처 같은 거 갖고 인스타에 막 올리잖아. 근데 왜 항상 못생긴 걸 캡처해서 올리는 거야? 춘향이 집에 있어. 아 춘향이 나갔어. 오늘 금요일이라서 친구들하고 클럽 갔어. 또의 문제는 각도 이렇게 하고 할게. 야 너네 나를 보고 싶어야지 왜 자꾸 춘향이한테 물어봐. 아, 누나, 영숙이 누나, 안녕하세요. 섬 누나다. 나 옛날 컨테이너 할 때. 어? 우리 집 근처에 저런 호프집 같은 게 있거든? 지금 셋인데. 손님들이랑 같이 노래 틀고 노래 부르나봐. 춘향이 예뻐져서 고마워요. 들어봐 노래 부르는 거. 이거 들려줘도 되나? 어? 저 노래 헤어진 모습 이대로 맞나? 소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저기 들어가서 왜 같이 놀아.
하고 싶은 이 생각들 멋있다. 이제 난 들어갈 거니까 다들 잘 자요. 이제 우리 동네니까 이제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. 잘 자. 운동할 때 또 라이브 필게. 새벽에. 자, 얘들아. 이게 너무 늦게만 켜서 미안해. 조만간 낮에도 한번 켤게. 현안나! 요즘에 새벽에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할 때 라이브 한 번씩 켜요, 누나. 현아 누나. 현아나랑 맛집 한번 가야 되는데.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렇게 새벽에 맨날 산책해요, 현아누나. 누나한테 연락 드릴게요. 다들 잘 자. 조만간 낮에 한번 킬게요. 일요일날 주면 한번.